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3월 1일까지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3월 1일도 역시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지검장이 요즘 상당히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이면서도 또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냐, 이럴 수가 있나. 검사가 거기다가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그 현직 검사, 바로 실무 책임자죠. 그 다음에 이성윤 연루자,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이 두 분 두 혐의자들이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우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공수처법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이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공수 자체가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입니다. 위헌법률에 의해서 탄생된 이 정부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여튼 공수처가 됐습니다. 이 공수처장 김진욱의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 정권의 변수가 지금 생길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강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정섭 형사 3부장은 정말 수사라고 그러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직선으로 향하는, 법과 원칙대로 가는 그러한 소위 그 윤석열 총장과 유사한 수사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수사를 실제로 지휘를 하는데, 홀로 지휘하지만 결국 왜냐하면 수원지검 지검장이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떳떳하기 위해서 검찰 조사를 이 이정섭 부하인 이정섭 부장의 조사도 받았고, 또 여기 지휘 체계에서 물러서 있겠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일파만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성윤은 바로 누구냐? 차기 검찰총장으로 벌써부터 딱 찍혔다는 그런 소위 말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대상입니다. 이 이성윤은 경희대학교 문재인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같이 문재인 민정수석 때 이성윤이 거기서 특감반장인가 뭔가를 하면서 굉장히 그 가까운 친정부 중에 가장 친정부적인 사람으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수원지검의 세 번째 소환에 지금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를 갖다가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언론에 먼저 그 내용을 까발려서 결국은 언론 플레이 하느냐라는 이런 지금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번 사건 자체를 공수처로 넘겨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 이규원도 마찬가지죠. 이 검사는 3월 출금 요청 서류들을 위조해가지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때 같은 해 6월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 과정을 전부 다 묘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문제의 태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또 2019년 3월 달에 출금 요청 서류를 위조할 때 이규원 검사가 그때 동부지검장에게 뭐 어떻게 얘기해서 이걸 가짜 남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남발인 뭐 이런 데 연루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들 의혹이 있다라고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성윤은 이 부분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바로 그런 현실성 앞에서 공수처로 만약에 이첩을 해달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공수처장인 김진욱 입장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소위 피난처와 같은 이러한 지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공수처 1호로 받아진다면은 결국은 공수처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또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얘기한 만큼 그 관우클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안 받아줄 것이다. 또 공수처 자체가 지금 수사검사들도 없고 수사관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셋업이 되려면은 5월달 정도, 4, 5월달은 가야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척된 공수처 내부의 시스템의 완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소환을 해본다면은 공처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 저렇게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입니다.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인데, 근데 이 지금 왜 체포영장을 지금 내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체포영장을 내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수원지법에서 이제 그 체포영장을 제출할 텐데, 지검에서 수원지법으로 낼 텐데, 거기 수원지법에 소위 영장 담당 판사가 누군가. 만약에 영장 이 담당 판사를 틀림없이 김명수가 가만히 있겠는가? 영장 담당 판사들이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기타 등등, 김명수와 연루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추측을 이 언론들은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추측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만약에 브로킹을 당한다, 영장을 기각당한다 할 때는 동력이 약간 손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윤석열 총장 이하 수원지검이 고뇌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수사에 응해야 됩니다. 99%가 아니고 100%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이성윤의 그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어딘가를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처로 만약에 이첩되면 사건 검토까지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성윤이가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는 이유는 뻔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여 성향 공수처가 검찰보다 나을 것이라는 판단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모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중용했던 소위 추미애 사람들, 추미애 남자들이다. 친여 검사인 만큼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보다는
나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글로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닌가. 소위 도피처, 은신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여권의 은신처, 도피처가 공처가 만약에 될수 있다면, 된다면 이것은 보통 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김진욱 공처의 선택, 과연 그런 얼굴로서 첫 이미지를 갖다 스타일을 구길 것인가? 아니면은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거절을 할 것인가? 바로 그두 부분에 소위 김진욱 공수처장의 안면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면이란 것은 뭐냐? 프로필이 딱 정해진다 이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만만치는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관음클럽에서 관음토론회 거기서 섰는데 법의 지배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지배한다면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성.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정하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공수처 1호 사건이 이성윤이다? 은신처로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그렇게 말을 하게끔 말거리가 되는 그 사건이 상징성이 공수처가 1호 사건이 된다. 그거는 넘겨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진욱 거부할 것 같아요. 김진욱이 조심스럽게 태도를 취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해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주면서 이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고 다시 돌려받는 절차도 소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렇게 해야. 공수처법 24조 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다시 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이성윤의 그 배경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대한민국에서 바라는데, 차기 검찰총장을 지금 겨냥하고 있고, 스스로가 나는 다음 차기 검찰총장이야라는 생각을 혹시도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있을 수도 있는 그 사람 장본인이 공수처로 나를 이첩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안 맞는, 소위 검찰 흑역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짝 피는 성장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떠오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